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하면은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신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였던 이 바울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전 2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이 조금 부족하고 몸도 약했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4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읽어볼까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어제 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계시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그 꿈의 그 말씀이 익어져 갔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세에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110세가 될 동안 80년 동안 그는 애굽을 섬기며 그죠?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선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새벽에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산 위와 산 아래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 누가는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그렇지 않지만요. 14절에 보니까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 그죠?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변화산로 올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조금. 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늘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셨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 능력을 잘 사용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귀신 앞에서 무기력했어요 누가에 의하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38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은 내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 동안 외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고 야이로의 딸 하나뿐인 그 딸을 살려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이 귀신들린 외아들을 구해 주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으나 그죠? 뭔가 쫓아내기를 구했지만은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귀신의 특징이 있는데요 17절 보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 갔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아버지가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상태가 심각하고 매우 위험했어요. 마태는 이 아이를 간질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책망은 옛날 구약 시대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였어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꾼 스파이들이 딱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믿음 보고가 아니라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야, 할수 있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나께 매달려야 되는데, 민숙이 14장 2절 보니까요,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 믿음의 사람,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요소와 갈렙이 옷을 찢고 말하죠. 8절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도 온 회중이 아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를 들려고. 돌을 들어치려고 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일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출애굽을 보았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때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대적을 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출 애굽이었나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적용하면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가난한 문화에 저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광야 사0년 동안 믿음 훈련을 하고 있던 것이죠. 성막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할지를 알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사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아홉 명의 제자들, 믿음이 약했던 이 무리들, 또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축귀의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책망했던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와도 같은 것이죠. 16세기의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대조해서 그렸는데요. 저산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그 변화된 모습에 입을 담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저 아이를 병그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아홉 명의 제자들을 도와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탄과 싸우고 씨름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시고 고난 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두 가지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 위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태를 향해 나가는 그 하늘을 향한 비전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귀신 들려 있고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 부조리와 비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세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나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익숙하고. 늘 말씀을 듣고 때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고 몇 년의 연수가 있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고쳐줄게 하다가 안되고 부끄럽고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데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쫓아내라고 쫓아내려고 간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 볼까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마태는 겨자씨의 말을 사용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묻고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지 뭐 증명하고 계산을 내 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죠. 다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창조, 삼위일체, 성육신, 동정녀, 잉태, 부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세요.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믿고 달려왔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저세 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성숙한 인격이 절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살아갈 때 능력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똑같네. 자기들만 챙기네.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못 하던데 아 예수님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힘이 빠진 것이죠. 할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만일이라니. 만일이라고 했냐 당신이.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계산해보고 다 따져보고 안 되겠지 비가 오겠지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비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거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그죠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당신들이 나를 패하려고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안될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불행해 보일지라도 요셉의 삶이 불행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사람들과 그 가문을 살리는 그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에이고 이렇게 못하나 하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맞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저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만 하시고 시험지만 채점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전 10장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자 악한 영이 반응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악한 영이 예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이 귀신은 꼼짝 없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하시지만 때로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세죠. 왜 무릎을 꿇습니까? 왜 새벽을 깨웁니까?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그 앞에서 잘 치유가 되고 축기가 일어났으니까 또할수 있겠지. 예수님 올라갔는데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저 금식을 하거나 긴 시간을 기도하거나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구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금요 설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것이라고 했죠. 겸손한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보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마가복음이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또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성공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능력이 없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좀 부끄러웠겠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한데 아이 아버지도 실망을 했겠죠.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겸손해졌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다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실패가 있고, 장애가 있고, 욕처럼 그의 재산을 환산하니까 몇백억이 된다 그래요. 그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욕은 무너지지 않았죠.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어다 이게 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몇 년이었죠? 3년6 개월 동안에 가물었어요. 근데 다시 기도하자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비가 오겠습니까? 일곱 번을 가라. 일곱 번을 가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 비가 오겠구나 아합에게 말해서 내려가라 그레라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다시금 그 땅에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그죠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 오셔서 참된 메시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뭘 기대했을까요? 고통 없는 승리와 성공만을 추구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탄을 몰아내시면서 더 고난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렇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31절을 한번 미리 봐 볼까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온 것은 변화산의 영광처럼 그냥 승리하고 다 때려 부수고 고난 받지 않고 그냥 승리만 성공만 주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섬기려 하고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랑의 손길로 그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정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그를 살리는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은사 능력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죠? 아무리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주님 더 기도하고, 더큰 은사를 구하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신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때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항상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